이혼 전문 변호사 오아라입니다. 일주일이라도 많이 보여주고 가야지. 당신은 지금은 개털이 된 인과응보를 상징한 실버 타이거? 위에 있는 거 꺼내야 돼. 같이 말리는 거 맞죠? 이거 내 디테일이야. 약간 이런 옛날 잡지에 캔버스 커플 그냥 내일 같은 CC 막 이런 거 있잖아. 이제 만나지 100일 됐고요. 스티커 사진을 많이 찍으러 가요. 6개월 동안 찍으면서 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조금 하긴 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끝나니까 너무 서운하네요. 아 시우기는 제 속에 있는 모습들 중에 되게 친근하고 제가 좋아하는 모습이었어요. 제 친구들 중에도 이런 비슷한 캐릭터들이 꽤 있고 그래서 촬영하면서도 되게 재밌게 촬영했고 또 보시는 분들도 어떤 분들은 공감대를 많이 가지시고 재밌게 봐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그리고 뒤에서 이제 조은지 배우님께서 함께해서 영광이었다고 꼭 얘기해달라고. 네, 농담이 아니라 저는 정말 은지 누나랑 같이 호흡 많이 맞추면서 매 신 때마다 뵐 때마다 되게 영광이라고 생각하고
정말 즐겁게 재미있게 잘 촬영했습니다. 네, 이 자리를 빌려서 민지윤아한테 고맙다 이제 전하고 싶고, 또 감독님, 뭐 작가님, 김나영 대표님, 우리 또 회사 식구들 다 모두 감사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너무 좋은 분들하고 행복하게 2022년 하반기 너무 재밌게 잘 촬영한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이 영상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는데 재밌게 봐주시고 계신 분들은 또 더 재밌게 봐주시고, 지금 이제 또 시청을 시작해주신 분들은 정말 재밌으니까 많이 기대가지고 함께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우리 재원 공주 먼저 얘기할게요. 네. 오늘 저는 네, 막 제 촬영을 끝나서 이렇게 감회가 감회가 결정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데, 그래도 6개월 동안 다 재밌게 열심히 찍었고 기대도 많이 하고 또 준비도 많이 하고 이래서 굉장히 큰 기대를 안고 방송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감사합니다. 6개월 동안의 대장정을 마치고 하라랑 작별 인사를 할 때가 됐네요. 이상하게 이번 작품은 끝나고 시원하기보다는 되게 아쉬움을 많이 남기는 작품인 것 같아요. 왠지 내일은 또 여기 변호사 사무실로 출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. 이제는 하라 없는 삶에 더 익숙해져야죠.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죠. 그동안 너무 행복했고, 이제 방송을 통해서 네,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고 네, 이제 TV에 나오는 하라의 모습을 재밌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애써주셔서 열심히 할 수 있었고 네, 우리 남이 될 수 있을까에 나온 모든 식구들 남이 되지 맙시다. 감사합니다.